그 제목이 착각하는 뇌라야 한다라는 제목대로 저희 강의 내용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착각하는 뇌, 두 번째는 그 착각하는 뇌의 과정을 이루는 신경 기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번째에서는 눈에서 시각 피질까지 어떻게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시각의 복수 병행 처리 경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각하는 뇌, 여기 유명한 화가인 애셔라는 사람은 이런 시지각의 원리에 착각을 이용해서 아트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애셔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각을 유도한.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게요.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감지하여 이를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마음속으로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말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 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예시를 통해서 이 말이 진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사실은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여기 있는 이 색깔의 조도하고 여기에 있는 조도는 사실은 같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다음 보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다가 막대기만 하나 그었어요. 이제 같아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막대기만 걷는데 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착각은 우리가 이게 같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있는 자극을 보세요. 뭐가 움직이죠?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딱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변에 막 점들이 막 있어요. 유령 같은 점들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유령점을 하나 빡 따라가 보세요. 잡으려고. 그럼 싹 사라지고 다시 주변에 유령점이 나타나요. 이거 유명한 허르맨 그리드라는 착시를 유도하는 자극이고요. 자, 요 자극도 마찬가지로 여기 팩맨 세 개가 입을 가운데로 벌리고 있고 여기에 삼각형의 일부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위에 하얀 삼각형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신 분이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없는 걸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만 보세요. 가운데. 그리고 지금 번쩍번쩍하는 것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네? 흑에.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점점 진해지는 거 느끼세요? 자, 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분홍색을 보는 색깔이 피곤해져요. 그러면은 분홍색의 보색인 애가 야 둘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얘가 약하니까 녹색이 강해져서 녹색이 보이는 거예요. 피곤할수록 더 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서 실제 세상은 여기 사실 회색인데 녹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감지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감지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주변 환경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는데 내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콩고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를 다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한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만 듣게 청각 시스템이 변하게 돼요. 두 번째, 과거 경험.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도형이 볼록 튀어나온 걸로 보이세요? 쑥 들어간 걸로 보이세요? 튀어나온 걸로 보이죠? 제가 이제 마술을 부릴 거예요. 자, 이제 조명이 밑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쑥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왜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태양도 위에 있고 달도 위에 있고 조명도 위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거 반복을 통해서 아 조명은 위에 있으려니 말하지 않아도 볼록 튀어나오게 본다는 거죠. 이게 과거 경험이에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우리 시스템에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생겨서 그 다음에 다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경험이 우리의 지각을 결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 내가 쥐를 기대하면 화난 쥐처럼 보이고
안경 낀 마음씨 아주 좋은 아저씨를 기대하면 아저씨로 보이고 이런 현상은 너무 많죠. 자, 그 다음에 변화. 우리 시스템은 지속되는 뭔가는 지각하기 몹시 힘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카무플라지를 하죠, 동물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떤 지각, 어떤 그 자극이 지속돼요, 내 주변에. 그러면 걔는 안전한 거겠죠, 내가 안 죽는 한. 그러나 뭐가 변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걔는 지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 지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적절히, 어떤 것을 적절히 하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거, 과거에 반복되었던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거 등등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은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해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각은 객관적이지 않고 내가 내리는 해석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해석을 내리게 되고,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아 프로세스로, 위에서 탑다운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면서 세상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수준의 신경과학 교재를 보면 고등인지 과정의 첫 챕터가 항상 지각과 감각이에요.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인지에 나타나는 놀라운 원리들이 그대로 지각에 나타나는데, 지각은 외부 참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증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각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파트, 눈에서 시각 피질까지 어떻게 가나 한번 봅시다. 시각 경로는 다른 그 감각 경로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서 일련의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눈을 떠나는 세포가 망막신경절 세포인데, 그 걔네들의 축색이 눈을 떠나면 여기에 시상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 안에. 그럼 그 시상에, 시상 중에서도 시각을 처리하는 외측실상핵, 영어로 lateral geniculate body라고 불리는 그 핵에 시냅스를 맺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가 다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뒤통수에 있는 제1차 시각 피질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두 번만 건너면 돼요. 눈알을 단면도를 내서 보면은 빛이 초점을 맞추면은 그 상이 중심하에 맺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온폭 들어가 있죠. 온폭 크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 세포를 갖다가 꺼내가지고 눈을 꺼내서 염색을 해보면 또 온폭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온폭 들어가서, 포비아가 라틴어로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라가지고. 자, 그러면은 왜 구덩이가 만들어지냐면요, 이 눈이 참 신기로운 게, 여러분이 안구를 디자인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그 눈에 빛을 탐지하는 세포가 광수용기잖아요. 그럼 광수용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은 광수용기가 제일 뒤에 가 있어요. 그 이유는 광수용기에 필요한 여러 머시너리들이 리제너레이션도 해야 되고 뭐 영양 공급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 붙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앞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거의 반투명하긴 투명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단 나쁘죠. 그래서 중심화에서는 아주 좋은 시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비켜줘요. 없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온폭 파이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이 자연의 섭리를, 저는 이거 보면 소름이 쫙 끼쳐요. 이렇게 자연이 우리 시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이게 중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수용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망막상에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추상체를 한번 봅시다. 중심화의 근처에 있는 추상체는 추상체밖에 없는데, 이 동글동글하면 하나가 셀이에요, 셀. 보면은 되게 크기가 작죠. 그런데 이제 그 말초로 가면 갈수록 추상체의 수가 줄어들지만 크기가 커지죠. 자, 얘네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봅시다. 이거는 카메라의 픽셀과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역을 수많은 픽셀로 사진을 찍는 거랑 같은 결과예요. 여기는 똑같은 영역을 픽셀 10개로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섬세하고 디테일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까요? 얘가 찍겠죠. 그래서 화소가 높은 카메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디테일이 막 변하는 거, 이런 거를 보려면은 우리 추상체가 아주 작은 세포로 존재하는 중심화로 봐야 돼요.
즉 시력이 좋아요. 공간 분해 능이 좋다, 시력이 좋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이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중심화의 그 시력이 제일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반대로 다른 현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미미한 빛을 탐지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광자가 하나 똥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포는 너무 영역이 작아서 그 광자가 나한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러나 여기 있는 요 세포는 넓으니까 광자가 나한테 또 떨어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빛을 탐지할 확률은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 세포의 크기와 공간 분해능, 그 시력, 그거랑 빛을 탐지할 수 있는 민감도는 같이 가는 속성인데 세포의 크기가 클수록 민감도는 커지지만 공간 분해능은 낮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강의하면은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그 강의는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자, 이거랑 관련되어서 따라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간상체는 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빛이 조금만 강해지면 얘네들은 더 이상 반응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강한 빛을 주어도 다른 반응을 내주질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밤에 작용하는 야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추상체는 빛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리둥 어수프레한 데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빛이 강할 때 반응을 시작하고 그 대신 더 강한 빛, 더더 강한 빛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응을 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낮에 사용하는 주간시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야간시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또는 열심히 일해서 밤에 퇴근하시는 분들, 전 새벽에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게 되고 맨날 경험하는데 새벽에 딱 나가서 어슴푸레할 때 산에 가면은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지 않고 푸르딩딩하게 보여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간상체가 종류가 하나예요, 옵신이. 근데 걔네들이 푸른색에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이 없는 이런 황혼역이나 새벽에는 간상체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색상이 사라져요, 그때는. 그 대신 회색 같기도 하고 푸른색 같기도 한 그 톤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자, 추상체는 그 대신 파장변별을 해요. 그래서 추상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색채지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간상체가 수용장이 크다 보니까 또 경로상에서 정보 수렴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공간 분해능이 점점 나빠져서 얘네들은 디테일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추상체는 반대 경우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추상체는 손상되면은 여러분 legally blind라 그래가지고 간상체가 멀쩡해서 밤에는 멀쩡하게 볼지라도 낮에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각장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상체는 뭐 비타민 A 같은 거 모자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야맹증이 되죠. 밤에 잘 못 보게 되죠. 자, 얘네들 왜 이럴까요? 오늘 지금 방금 이 정보로 다들 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올빼미, 사냥매, 얘네들은 날아갈 때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근데 땅바닥에 있을 때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귀여운 척, 이런 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얘네들? 자, 아시는 분? 크게, 예,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렌즈의 반대에 상이 잡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아까. 거예요. 아. 여러분! 자, 제가 답을 거의 맞추셔서 내가 너무 감탄했는데. 자, 뭐냐면요. 얘네들이 세상을 날아다니니까 이 동물들한테는 아래 시야가 중요할까요? 위 시야가 중요할까요? 아래 시야가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아래 시야를 볼 수 있는 위쪽 망막이 엄청 많아요. 아래쪽 망막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날아다니고 사냥하는 새만 그래. 사냥할 땐 괜찮은데 땅에 딱 내려오면은 나보다 큰 뭐 프레데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래서 위를 봐야 되는데 위쪽을 볼 아래 망막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웃으면서도 저는 전율해요. 이런 거를 보면 봐요. 유전의 이 동물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져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 한계 내에서도 한 동물이 다른 상황이 그걸로 적용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으로서 그거를 보정한단 말이죠.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하여튼 이런 짓을 합니다. 귀여워 죽겠어요, 전하죠.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 여성이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누워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상상. 몹시 상상하세요. 몹시 상상해도 이 이미지만 못하죠. 이 이미지는 예술가가 만든 거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전 예술가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다음에 더 심한 이펙트는 맥거르크 이펙트라 그래서
청각이랑 시각이 다른 정보를 줄 때 시각이 청각을 바꿔버려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 바, 바. 다, 다, 다로 들리시죠? 이제 눈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바, 바, 바. 자, 이번에는 바로 들렸죠? 자, 이게 어떤 거냐, 맥고르크 이펙트가 뭐냐면 실제 소리는 바, 바, 바를 내는데 입모양은 다, 다, 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시각이 강한, 이게 신경기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시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로 들려요.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들려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고, 이런 현상이 시각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숭이를 이용해서 피지를 짝짝짝짝 피고서는 기능에 따라서 한번 색칠을 칠해봤는데, 시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피질은 진한 색채로, 그 다음에 시각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면 시각적 주의, 시각적 뭐 기억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흰색으로 칠해요. 그러면 시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루는 뇌 피질의 영역이 전체의 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인 정보로 들어오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낮출까요?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시각이 50% 이상이고 촉각은 온몸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11%, 청각은 3%. 자, 이렇게 많은 시각 피질을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각 피질이 무지 많아요. 이 넓은 영역에. 그게 심지어 30개 이상이고 한 개의 시각 피질마다 독립적인 시야가 표상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시야가 30여 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얘가 망가지면 다른 애가 잘하게 하려고? 뭐 이런 이유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연구를 잔뜩 해가지고 이렇다는 걸 밝혔어요. 세밀 제키 박사가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 자, 움직임이나 형태나 색채 같은 다른 유형의 시각 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경로가 이 시각 피질 내에 존재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인딩 프로블럼.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병행 처리 경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 포인터를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고 위치도 있고 깊이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경로에 대해서 다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볼 때, 아, 형태가 이러네? 뭐 색깔이 이렇게 안 본다 이거죠. 아, 포인터, 대상 지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대상 지각을 하려면은 이 피처들, 색깔, 움직임, 형태 이런 게 다 바인딩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이게 바인딩 프로블럼이고,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면 노벨상 받습니다. 이게 지각 심리학자들의 홀리그레일, 성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가설이 있는데, synchronization theory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이거 누가 컴바인할 필요 없어, 이런 가설이에요. 색깔을 보는 경로, 뭐 움직임을 보는 경로 애들이 동시에 떨어져, 동시에 같이 활성화되면 그게 바인딩이야, 따로 바인딩할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Synchronization Theory고요. Feature Integration Theory는 특질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인 트리스만의 가설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주의를 주기 전에 모든 위치에 있는 대상의 특질을 만들어냅니다. 특질지도를. 그래서 색깔의 특질지도, 각도의 특질지도, 크기 특질지도, 거리의 특질지도 딱 만들어져요. 이거 다 무의식적이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아, 선택적 주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내가 집중을 할 거야, 결정을 딱 해버리면은 이 모든 특질들의 위치를 간직하고 있는 마스터 지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마스터 지도에다가 내가 딱 위치를 결정해주면 걔가 같은 자리에 있는 특질 지도에 다 가가지고 특질을 가져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로 겹쳐지면서 포인터, 대상 지각이 일어난다. 이게 이 가설이고, 실제로 그 특질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주의예요. 선택적 주의.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각은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생존에 유리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 해석의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과정이지만 간혹 시각적 착시와 같이 명료하게 드러나 의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지 과정이 착각인 것은 아니에요. 잘 하다 보니 착각처럼 드러나는 과정이 조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장류에서 시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대뇌 피질은 전체 50% 이상이다. 이 넓은 피질 영역에는 독립적인 시야 지도를 가진 30여 개의 시각 피질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는 형태나 색채나 움직임이나 깊이감 같은 여러 다른 시각적 정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병행 처리 경로가 있고,
얘네들의 결과를 갖다가 바인딩해서 대상 지각을 만드는 신경계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